예, 교재 228쪽 AP 엘리먼트로 서브 메뉴 만들기 그거 들어볼게요. 지금요 와인의 품종에 서브 메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그 DIV 만드는 거 있죠? 드래그 하면 DIV 생기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이게 이름이 드로우 AP DIV 이렇게 부르는데 드래그를 하면 예, DIV가 생기는데 그 안에 이미지를 하나 넣으래요. 그 안에 클릭을 해서요. 이미지 하나 드세요. BUT4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BUT4, BUT4. 자, DIV 크기를 조금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네, DIV 크기를 좀 맞춰주고 이렇게 F12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위치 파악을 좀 해놓게. 보는 거랑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약간 쏠려 있죠? 좀 이동해야 되나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좀더 와야 되네. 자, 이렇게 했어요. 와인의 품종 서브 메뉴가 처음엔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여야 되거든요. 와인의 품종을 클릭해야만 그때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요. 눈을 끌게요. 얘가 지금 APDIV 1인데 눈을 끌게요. 이렇게 눈을 일단 꺼놓고. 와인의 품종을 드래그해서 임시링크 걸까요? 샵 걸어줄까요? 샵 걸어주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보여야 되죠. 그러면 태그 인스펙터의 Add Behavior에서 Show Hide Element에서 Show 눌러주면 되죠. 예. 근데 얘는 클릭이 아니고 롤 오버죠. 그래서 On Roll Over라는 게 있어요. On Roll On 아, On Mouse Over라는 게 있어요. On Mouse Over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일단 그거는 요거는 될 거야. 요거 하나는 될 거야. 이렇게 할때딱 요거는 될 거야. 근데 얘가 마우스 아웃 하면 사라진다. 마우스 아웃 하면 사라지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메뉴를 클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믈리에란에 마우스를 대거나 와인의 종류의 마우스를 대면 그때 없어지도록 합시다. 응,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소믈리에란을 임시링크 걸게요. 임시링크 걸어서 얘가 on mouse off 하면 하이드 되게. 예, 자, on mouse 하이드인데 on mouse on mouse over다. 그러니까 소믈리에란으로 over다. 하이드 와인의 종류에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의 종류에도 자 와인의 종류에도 하이드를 해야 돼요. 예, 하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떨 경우냐? 와인의 종류의 오버다. 그죠? 와인의 종류의 오버다. 된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대면 나왔다가 다른 메뉴를 또 가면 안 나왔다가 이게죠. 나머지는 그냥 보이는 걸로. 나머진 보인 왜냐하면은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되면서 이 부메뉴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